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의 주요 대학 진학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권도 늘면서 학력 저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애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충북 고등학생은 65명. 지난해보다는 3명, 2년 전보다는 25명이나 줄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8개 주요 대학 합격자도 482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주요 대학 진학률이 올 들어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공교롭게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학력이 떨어지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께서 혁신학교니 또는 특정 이념 편향의 정책에 올인하다 보니까 충북 학생들의 성적은 하향평준화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은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와 약대 등 직업을 고려한 학과 선택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일부 대학 진학률이 떨어졌을 뿐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 선택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약학 대학으로 이제 진학하는 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교육대학이라든가. 하지만 의대와 약대 선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충북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합격자 수가 충북 전체 학력 수준을 나타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시 성과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충북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